여수 기름 유출 사고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초속 3.3m의 속도로 돌진하듯 송유관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16만 톤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원유 송유관으로 다가갑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유조선이 그대로 송유관을 들이받자 휘어지고 부서진 송유관 사이로 검은 원유와 나프타가 솟구쳐 오릅니다. 삽시간에 바다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당시 유조선 속도는 7노트, 시속 12km로 안전속도보다 3배나 빨랐습니다.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약 7노트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여 충돌한 것이 유조선 충돌로 부두시설과 송유관 3개가 크게 부서지고 16만 4천 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